네,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FMC 끝났고 시장은 올랐어요. 다우는 3만도 넘었고, 다만 3만 국채 3천. 금리는 안 처지더라고요. 장중에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1.64 정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볼까요? 파월이 살렸죠. 파월이. 일단 장 초반에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1.7%, 10년물 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경제 정상화라든지 FMC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FMC 이후에 조금만 삐끗하면 1.75% 넘는다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높았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5% 근처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뭐 일부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들이 4, 5%씩 다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FMC 성명서가 딱 발표가 됐습니다.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국채 금리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물론 이제 상승폭을 살짝 줄이긴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표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그 미국의 GDP 성장률과 관련돼서 지난 12월 달에는 4.2%, 잘안 보이시니까 4.2%를 전망을 했었는데 6.5%로 상향 조정합니다. 많이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년도 살짝 올렸지만 그 후년도 2023년도에는 하향 조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업률 같은 경우도 5%에서 4.5%로 크게 낮췄죠. 대신에 인플레이율 보면 1.8에서 2.4. 그 다음에 가장 연준이 이제 보고 있는 핵심 PC 인플레이션 1.8% 전망을 2.2%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2%만 넘으면 일단은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그 이상도 괜찮다. 시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경제는 좋고, 근데 금리를 보면 2023년까지 그대로. 점도표를 보면, 자, 이게 점도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지난 12월 달에는 이렇게 한 명이었어요. 한 22년에. 예, 네, 내년에. 네. 금리 인상 한 명이었는데, 이게 4명으로 네 명으로 늘어났고요. 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를 보면,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나고. 23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늘었다는 요인은 뭐냐면 결국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도 연준위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저기 그 시장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 올라가는 거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 금리는 동결한다네요. 시장은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는 근데 안 빠집니다. 1.65에서 1.6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그러니까 매물이 투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투수로 파월 연준의장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막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바람하지 않는 내용만 계속 얘기합니다. 바라고 있었던 내용들만. 첫 번째, 인플레이율과 관련해서는 야, 그거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거야. 그리고 일시적으로 2%를 넘을 수는 있어. 계속 말을 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테이퍼링.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지금 아니야.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정상화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진행된 다음에 우리 논의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애틀랜타 보스틱 연은 총재가 올해 연말부터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 인플레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야, 기대 심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그때서야 우리 논의를 할게.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또 SLR. 이게 만약에 언급이 안 됐었으면 네. 3월 말에 이제 종료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며칠 내에 우리가 결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월 말 앞두고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는 거는 네. 뭐 연장을 해준다는 거겠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이 발언 이후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은행들의 자본 규제 완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채 매각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일각에서는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의 그 국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기까지 뭐 큰 규모에서는 그런 식의 언급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좀 빠지니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갔죠. 근데 장 마감을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긴 해요 지금. 그리고 가장 높은 기저효과는 언제냐면 5월달입니다. 그러면은 4월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경제지표들 같은 경우가 예상을 상회해버리면 네. 인플레 압력 국채금리 상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FOMC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끝내가지고 해소시킨 게 아니라 일부 그냥 좀 최근 들어서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정도 그리고 파월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계속 긍정적인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발언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 압력은 높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하기보다는 1.65% 내외에서 지금 현재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FOMC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좀 완전하게 해소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4월달 정도까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인플레도 높고 석유 국제가격도 올라갔고 1.9조 달러 돈도 풀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좋아질 거예요. 예상보다도 좋아버리면 지금은 예상보다 나빠야 시장이 올라가주는데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가 튀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압박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여전히 변동성 확대 이슈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대신에 이제 지난번처럼 막 쇼크가 나올 정도의 움직임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금 투입이 되고 이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엔진이 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짐들은 보여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마중물만 그 돈들이 그러니까 그 1인당 1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이하 연봉자들한테 이거 1,400달러를 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빚 갚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소비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그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뭐 산업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쪽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톱니바퀴가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1,4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1인당. 1인당. 네. 그러면 그거 주식시장에 나와가지고 얼마를 만들라고? 그렇죠. 그래도 가족 뭐 4인 가족하고 그러면은 몇 백만 원씩 되니까요. 가구당 들어가는 돈은 네. 제법 크죠. 아이고 비트코인 그래서 막 갑자기 튀고 막 그러면 장난 아니죠. 왜 그러십니까? 예예예. 예, 예. 돈이 없어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보면 네. 국채금리가 일단 상승한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상승폭을 우려와 달리 상승폭 확대하기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러가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 확 빠집니다. 네. 이게 강세를 좀 보이다가 약세폭을 확대합니다. 달러 약세가 왜 진행이 되냐면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연돼 버리니까.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됐고. 아니, 그래도 저기 그 성장률이 6.5%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 또 하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아무튼 달러가 네. 약세를 보인 거. 막갖다 붙이는 거 맞? 아, 당연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갑자기 또 중국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중 간의 그 고위급 회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대중국 강경파 중에 한 명이고요. 왕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부장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사람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의 그 대미 대중 관련된 그 내용들을 계속 언급을 할 거라는 거죠. 홍콩, 대만, 위구르족, 뭐 그다음에 뭐 그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뜻은 강경 발언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 때와는 달리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며요. 제가요? 아니. 저는 자기, 그런 적 아니, 없어요. 자기 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다는 입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미중 간의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처럼 막무가내로 관세를 올리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 다자주의 그러니까 그 블록으로 만드는 거죠. 유럽과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그냥 대놓고 때렸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집단 이지매를 하겠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동맹국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짱 그거였는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뭉쳐서 움직이는. 그래서 어저께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 쪽에 원유 수입을 중국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중국 제재 경고를 해버립니다. 어제 갑자기. 이란은 금수 조치가 돼 있는데 어떻게 사죠? 뭐 알아서 사겠죠.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FM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상승폭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네.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0.5% 내외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긍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고 나서 네.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보이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에 좋은 점은 뭐였냐면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앨런 재무장관하고 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화수합과 관련돼서 강조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통화수합을 한다는 뜻은 원화가 이제 강세를 좀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외환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의 수급도 이 또한 이제 긍정적이긴 하죠. 이게 좋은 점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뭐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국채금리 안정돼 있고 워낙 강세, NDF 달러 환율을 보니까 워낙 강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원에서 한 10원 정도 빠지는 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뭐 외국인의 수급 후반대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쁘진 않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 모닝 노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